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2031번째 강의로 고집과 아집일주, 주장하는 고집, 집착하는 아집이라는 제목으로 인문명예 강의, 주역 강의, 인문역사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자막으로 된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단어 같습니다. 비슷한 단어 같은데, 이건 의미로 따지면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즉 말하자면 고집과 아집 이두 단어입니다. 고집과 아집은 외부로 표현되는 어떤 그런 성격이나 성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데, 언어로 표현하면 고집, 아집이라면 집자가 뒤에 붙어가지고 비슷해 보입니다. 고집과 아집은 다른 성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면서 이번 주제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집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은 시점에서,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주장들을 강하게 밀어내는 겁니다. 강하게 표현해내는 겁니다. 상대들을 향해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의 이 고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판가름이 나지 않은 이게 옳고 그름이 판가름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강하게 표출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아집이라는 것은 고집과 좀 다릅니다. 아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 이건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도, 아니면 자기 자신이 아는 겁니다. 아, 내가 틀렸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놓지 않고 끝까지 내 주장을 밀어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그 주장을 끝까지 관철을 하려고, 밀어내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그냥 자기 주장 계속 고집을 하는 겁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고집이 아니고 아집을 부리는 겁니다. 이것이 아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말 고집은 불분명한 상태에서 내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기 주장에 대한 그 강력하게 밀어내는 거든 그런 행동이고, 언행이고, 아집은 내가 틀렸다는 것도 압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도 압니다. 이 기준에서 약간 벗어났다는 건 알면서도 자기 주장을 놓지 않고 끝까지 움켜쥐고 나가는 것. 이게 아집이다. 이게 다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집이라는 것은 자신이 생각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객관적 사실이나 증거가 등장하면은 자기 주장을 굽히거나 어떻게 뭐이 그거 뭐냐 집착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뭐이 변화를 좀 이렇게 바꾸려고 이제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장을 굽히거나 변화를 자기 주장을 바꾸는 그러한 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딱 집착하는 아집에 있어 가지고는 모든 상황이 어떤 판단들이 판단했던 어떤 근거가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내 주장을 안 굽히는 것. 그래서 끝까지 그냥 내 주장을 끝까지 안 놓고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고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가을에 같은 경우에서는 낙엽이 지는 활엽수다. 이렇게 볼 수종, 활엽수 수종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아집이라는 거는 침엽수가 되어가지고, 한겨울에도 독야청청한다. 우리가 소나무 한겨울에 이파리 안 지고 혼자서 새파랗게 살아있는, 이게 아집의 형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침엽수 수종이 아집이다. 이런 겁니다. 다른 상황하고 너거 다 떨어져라. 나는 내 고집이 맞다. 내가 생각하는 주장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이런 그두 가지 유형의 성격을 양간지, 음간지로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양간지로서 구분하고 음간지로서 구분한다. 그래서 양간지에서 간지가 같은 양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간지가 비견으로서 아래 위가 같이 구성되는, 양모로서 다 구성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고집을 부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갑인, 이런 경우가 되는 경우,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에서 가지고는 자기 고집을 그냥 경신 이렇게 되면은 자기 고집을 끝까지 안 놓는 고집을 부리고 들어가는 거기 확정될 때까지는 무조건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케이스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음간지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간지로서 음모형으로서 다 구성되는 경우 양이 없고 음으로서 아래 위로 다 구성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반대로 아집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고집이 아니고 아집을 나타낼 수 있다. 더 집착하고 더 매달리는 이러한 것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자기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표현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어떻게 상대에게 내가 옳다고 강력하게 밀어내는 스타일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의 기운이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주변 상황을 구별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주장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경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 이게 같아 보이지만은 상당히 다르다 하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지 구성에서 비견으로서 구성되는 경우 이런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음모행으로서 간지가 아래 위로 다 음모행으로 구성되는 경우, 비견으로 구성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면은 아집이 나타나는 성향이 더 강하게 표출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두 가지 일주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주제가 이 두 가지 일주입니다. 정 말하자면은 을묘일주하고 신유일주가 두 가지 일주입니다. 이 두 일주입니다. 이 음으로서 비견으로서 상하가 구성되어 있는 이 일주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은 가장 이러한 경향이 가장 쉽게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주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절대로 굽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굽힌 것처럼 보입니다. 상당히 유약해 보이고 상당히 좀 이렇게 자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 보이는데 실제 내면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자기 주장을 굽히는 사람들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한 집착력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그러면 너무 그렇게 나오면은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성이 떨어진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왜 이 두 일주들은 을묘나 신유일주 같은 경우는 사회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생각을 정확하게 읽어내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말 자기의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해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 생각이 뭔지를 정확하게 읽어내지는 못하는 부분에서 맹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회했고 피해버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묘일주나 신유일주는 남녀를 불문하고 을묘나 신유일주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당히 그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미모를 지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잘났다, 미남미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금이 가지고 있는 금은 신금 같은 경우는 보석의 근본입니다. 보석이 신금이 갖고 우리가 읽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갑고 깔끔하고 미묘가 뛰어난 어떤 그러한 이 그거를 가졌습니다. 상당히 뛰어난 미모를 지닌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째 을묘 같은 경우는 도화를 깔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다소곳하고 또 화사한 매력을 가졌습니다. 목에 가지고 있는 그런 화사한 매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강한 자기 가지고 있는 아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집착한다는 생각을 미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호감을 주는 용모를 지녔습니다. 외모로 봤어도 상당히 호감적인, 호감이 가는 용모를 지녔습니다. 왜냐하면 뛰어난 미모가 받침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단정하고 은행 자체가 굉장히 깐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집착하는 어떤 그런 성향을 지녔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해타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타산이 굉장히 빠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울타리를 잘 안 벗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향을 지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미모가 받쳐주니까 인기가 많은 뭐 인기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일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주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일주를 예를 들면 간지에서 다 비견을 다 들고 있는 사람들은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는 아집의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에 집착하는, 자기 주장에 집착하는 이 아집의 문제, 이 부분에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좋든 싫든 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에,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유리하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선에서, 적당한 선에서 상대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자기 주장을 조율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게 불행하지 않은 삶을 선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이렇게 각도를 좀 달리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생각이 너무 골몰하고 집착하는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소외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면은 이러한 것이 더 강하게 나타나, 집착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운명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만으로서 내 인생을 잘 살아간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가진 것이 바르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다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이가 갈수록 이런 사람들은 소외되고 남들로부터 멀어지고 인간관계 자체가 단절될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집과 고집만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다시 한번 더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번 시간에 어떤 을주와 신유 두 일주에 대한 아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